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앞에 똥을 싸고 가는 옆집, 하루 종일 Nothing better 부르고 가는 윗집. 저는 과거의 사건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한 백투더뉴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져오셨더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물풍선 뉴스 아닙니까? 벌써 알고 계시네요. 따끈따끈하네요. 정말 우물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난 5월 말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이게 뭔 소리야? 북한에서 미상물체를 미상물체가 뭐야? 그리고 뭔데 밖에 나가지 말래? 그리고 밑엔 또 왜 이게 영어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내 차 아니야 이거? 왜 유리가 이게 박살이 났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거의 한 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이 풍선을 왜 보내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먼저 때렸다는 거야.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북한에 이런 풍선을 보냈다는 거야. 너네가 보냈으니 우리도 보낸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정부가 보낸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물을 보낸 게 아니라 K-POP 아니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담긴 USB, 어떤 식료품이나 의료품 아니면 1달러 지폐 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들을 위주로 보냈는데 북한은 이거에 학을 떼는 거지. 우리는 쌀알과 돈과 문화를 보냈는데 얘는 똥과.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우리가 USB를 보낸다고 볼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노트10이라고 있어요. 노트북이 아니라? 이게 딱 열면 똑같이 화면이 있고 밑에 원래 키보드잖아요. 그쵸. DVD 플레이어가 있고 이 양쪽에 이제 USB를 꼽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마당 세대라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MZ 세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고 외국 문물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고 열려있고요. 그러면 한국 문화나 뭐 이런 많은 좀 인기 있는 것들을 알고 있겠네요? 되게 알고 있대요. 그걸 들켜서 잡혀간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챌린지도 하고 있겠네요. 뭐 홍 박사님을 아세요나. 예를 들면은 동무 그때 그 동무 어디 갔어? 어디로 끌려갔어? 할 말이 없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위원장님을 아세요? 풍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작게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이 풍선이 3m에서 4m 정도 되고요. 엄청 크죠? 엄청 크네요. 안에는 수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배 기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거 무겁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죠. 네. 이게 지금 이 오물풍선에 달려오는 무게 정도예요. 야, 그럼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 떨어져서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 이거는 인명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큰일이죠.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위험한 거는 혹시 있었나요? 아직까지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페이지나 찢어진 비닐 아니면 이제 거름. 진짜 오물이었구나. 말 그대로 이제 오물 쓰레기 등이 담겨서 왔고요. 네네. 이게 사실 아까 제가 풍선에 하늘을 날아야 돼서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제가? 수소. 그렇죠, 수소. 발화가 되면 빵! 터지죠. 충분히 위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풍선에 들어있는 수소가. 지금은 오물이 든 풍선이 왔는데 혹시 다른 공격 가능성도 있습니까? 화물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근데 전문가들은 좀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상 확률상 희박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풍선이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보냈을 때 오다가 바람이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역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사실은 1% 확률은 무시 못하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물풍선 날아오다가 중단되는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다시 시작된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겠다고 북측에서도 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담화문을 발표 했는데 우리 방해컥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다. 다만 한국극들이 방공화국 비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여 불바다로 만들 것을 선포한다. 북한에서는 살포하는 것을 대응한다 했는데 불바다까지 오셨네요. 위원장을 아세요? 할 말이 없네.
한국 민간단체가 보낸 걸로 북한이 보복하는 거면 정부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없다고 해요. 법적으로 없구나.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구나.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에 혹시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그 이유가 이제 전단지 이런 삐라 돌리지 마라. 대북전단 때문에 폭파한 거다 했는데 그때 이제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말자. 서로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는 위헌이다. 해서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또 확성기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밸런스 게임이라고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앞에 똥을 싸고 가는 옆집 그리고 하루 종일 썩은 나띵베럴을 부르고 가는 윗집. 저는 하루 한 번씩 우리 집 앞에 똥 싸고 가는 옆집. 왜지? 저도 싸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노래도 그냥 부르면 되는 거야. 근데 노래는 하루 종일 한다니까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결국 소리보다는 냄새다. 네네네. 아 괴롭긴 하죠. 소음공이 크잖아요. 너무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측컨대 30km가 이제 반경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들을 수 있는 진짜 시끄럽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북 확성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크대요. 왜냐하면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왜 탈북했냐고 물어보면 이 대북 확성기 내용을 듣고 결심했다.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아 BTS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 또 특이한 거는 북한의 일기예보도 나온다고 해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다 거짓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듣지 말아라. 근데 진실이구나. 그치. 일기예보를 북한 걸 틀어주는데 진짜 눈이 와. 진짜 비가 신뢰를 와. 신뢰를 하는구나. 아 다른 것도 다 맞는 거 아니야?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엄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좀 속상하고 제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도 애꿎은이 정말 청년들, 군인들이 할 게 아니라 그쪽의 수뇌부, 여기의 수뇌부들끼리 떼싸움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하겠냐 이거지.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렇네. 그러니까 선량한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피해볼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수뇌부들끼리, 수뇌부들끼리 거기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다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이 서로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앵커는 이 풍선에 뭐를 하나를 실어서 북한에 보낼 수 있다 하면은 뭐를 실어서 보내주고 싶으세요? 진짜 개인적으로요? 그냥 아무거나 진짜 내가 너무 셀 것 같은데? 뭐야? 자 오늘 김태형 기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